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반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엮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요셉 하면 꿈꾸는 자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꿈꾸는 자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물론 환상이나 꿈과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인데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길은 결코 여러분 직선도로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죠. 격려하고 뭔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말인데 애석하게도 요셉의 삶은 꽃길만 걷는 인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곁길만 걷는 못길만 걷는 뭐 그런 인생처럼 보인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루트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을 하여금 그 고난을 뚫고 가게 하셨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너의 삶에 구덩이가 있는 줄 내가 몰랐네 너의 삶에 보디발의 종이 되는 걸 내가 몰랐네 그러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요셉의 구덩이도 감옥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합력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있어야만 했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둠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동시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없이 빛만 비추면 우리는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죠. 얼굴을 봐도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삶에는 빛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루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 저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두 지으신다고요? 어둠도 환란도 지으신다. 옷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옷에는 흰색과 금색과 아주 예쁜 색깔만 그 색실만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검정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놀랍고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는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작가이자 시인이신데 장석주 시인께서 쓰신 대추 하늘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대추 하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도 그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땡볕과 무설이 내리는 밤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경과 풍파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삶을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에는 우리는 요셉을 포함해서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프로덕트가 제품이 아니에요. 공장의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명품도 아닙니다. 명품은 그저 고급화된 제품일 뿐이죠. 명품도 제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 더 나아가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데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어로는 handiwork,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 같은 작품이 없어요. 다 고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포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포에마는 작가나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포에마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혼자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made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포에마, 이것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직접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도 모든 패스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은 거 아십니까? 80억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지문이 없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고유하게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요셉을 살펴볼 때 이 이야기에서 물론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악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가 누구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작품의 재료도 참 중요하지만 비교하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그 작품, 이 제작자가 누구냐, 그 예술가가 누구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장면은, 그 모양은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 골리앗을 노려다보는 그 포즈가 바로 이 다비드상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그것을 만들어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잖아요. 돌인데 최상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대리석이 이 이탈리아의 대리석 산지로 유명한 판티스크리티라는 채석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고품질 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한 어떤 그 정신 이상자가 그 다비드의 왼쪽 발을 망치로 때려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보니까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저품질의 돌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다비드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수많은 작가들이 거절을 합니다. 너무 돌이 품질이 안 좋고 심지어는 만들다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켈란젤로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작가시고 바로 작곡가이시고 연주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셉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소위 비유하자면 정말 좋은 재료로 준비된 자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건강하지 못하고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그런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이 믿음의 가정들의 경우 아프고 병들었고 비정상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속해 있었던 가정은 편애하는 것 그리고 속임수 이것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복습을 해볼 거 예전에도 한번 잠깐 다뤘는데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서 아내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취하면 아마 도망갈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의 왕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넘어갈 뻔한 것이죠.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 바로 이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버가를 역시 그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 형 에서를 편애했죠. 그 아버지의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야곱을 얘기하셨는데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속임수를 타고난 자, 이 3대째가 이제 바로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야곱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셉을 또한 편애하죠.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배치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부터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부인을 가장 뒤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부터 쭉 줄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대놓고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얍복강에서 변화가 되었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형에서 화해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완주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의 몸에,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애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가?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생각나는 장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어서 너무 예뻐했잖아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아들 바칠 수 있니?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막내는 요셉이 아니고 베냐민입니다. 그럼 베냐민을 사랑해야죠. 그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물론 사랑합니다만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는 점에서 꼭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그리고 라헬은 죽죠. 베냐민이 낳다 죽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요셉이 라헬을 많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 아내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어쩌면 요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야곱은 장자, 바로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장자를 사랑한 것이라면 그럼 루벤을 사랑했느냐? 루벤 사랑하지 않죠. 루벤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그의 여정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장자였던 루벤의 그 장자권이 박탈이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근거해서 정말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데에 담대해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루벤은 그 빌하와 동침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박탈을 하고 그 장자권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요?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는데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까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채색옷을 입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해서 꼭 얼룩덜룩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는 긴 소매, 긴 혹은 바지든지 코트의 의미, 그러니까 바지가 아니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 팔끝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옷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좀 화려한 옷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옷은 주로 왕이나 왕의 자녀들이,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입는 옷, 왕자가 입는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이제 왕자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형들은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요셉도 양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줬다는 얘기는, 요셉아, 너는 형들과 달라. 너는 왕가 같은 존재야. 너는 형들처럼 힘들게 양치며 일할 필요가 없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책권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황당한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막 밖에서 일하는데 거의 막내격인 요셉은 아버지가 그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걸로 일 못하거든요. 그 일하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해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채색옷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3절에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야곱의 편애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전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칠 수 있느냐,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잠시 데려가십니다. 13년의 세월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그의 삶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중에, 저도 부모 중에 한 명이지만, 혹시 편애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편애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받는 아픔과 상처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아마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애굽 그 먼 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편애는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다루셔야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요셉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는 순수한 피해자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몇 세입니까? 17살.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뭐 1, 2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고 나이가 되니까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뭐 대개 사리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것이죠. 중학생에 비해서 확실히 더 성숙하죠.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은 여전히 미숙하고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리포트. 무슨 보고를 하냐면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다가 뭐 형들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절에 그들의 잘못을 허물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평하다, 험담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루머,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을 마치 실제인 것 마냥 퍼뜨리는 것이 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와 문구가 어디에 쓰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 정탐꾼 중에 그 10명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기억나시죠?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잠언 10장에는 이것을 비방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요셉이 보기에는 그것이 실제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더 좋지 않게 아버지에게 알렸다, 악평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형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양들을 뭐 빼돌렸는지 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말을 했겠지만 형들과 이 요셉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보고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채색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거절하지 않죠. 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채색 옷이 담긴 의미를 물을 리가 없습니다. 아, 형들 다 있는데 나보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게다가 이걸 입으면 일을 못하는데 그럼 나는 일하지 말라는 건가? 아, 좋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그 정도 아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면 알 법도 한데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아,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는데. 아, 나 이제 이래서 면제야, 나는 이제. 면제. 그리고 나 이제 관리만 할 거야,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어쩜 집에서 놀았는지도 모르죠. 막내였던 다윗은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의 막내였던 요셉은 일하지 않고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게 뭐 문제인가? 별로 문제인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즉,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여전히 미숙한 아이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세 번째입니다. 꿈 이야기를 두 번을 전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런데 이 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꿈이,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 두 번째는 해와 달과 그 다음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 즉 공통점은 어쨌든 자기가 짱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딱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의 표정이 별로야. 아,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가 우리 왕이라고? 이런 이제 반응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긴 그렇지. 내가 짱이라 그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형들이. 아, 이거 나만 그냥 알고 혼자 기도하자. 이게 사실은 약간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 꿈을 또 꿨어. 형,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뭐 해와 달과 별들, 형들이 별인데 나한테 절을 하던데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승진을 해서 너무 기뻐요. 아, 뭐 승진을 했어, 프로모션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회사를 곧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나 승진했다고, 아, 너무 기쁘다고, 월급도 올랐다고.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상황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뭐 나에겐 좋지만 그 사람에겐 좋지 않은 일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00점이 나왔어요. 와, 역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완전 좌절을 한 거야. 가가지고 야, 시험 나 100점, 100점. 그 친구는 완전 낙제인데, 낙제인 거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100점인데. 거의 이 수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거의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모를 수도 있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어려워진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 동기들만 봐도요. 목회를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된 친구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목공 일을 하든지 배달 일을 하든지 뭐 그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자신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다르게 바꿔야만 했던 상황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나기도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자고 하지만 다른 이유로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동기들의 모임 갔을 때 혹시나 누군가가 시험 들진 않을까? 상처받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순수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가늠을 못합니다. 죄는 아닌데 아직 준비는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나중에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으로 쓰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미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에 의해서 탁탁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게 그러겠다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아 요셉이 미숙하고 자라야 되고 또한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형들은 오직 피해자인가?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합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자랑하는 말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이 상했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형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미워했다, 시기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원인 제공을 주긴 했지만 그 아버지의 그렇다고 해서 미움과 시기가 괜찮은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모든 악한 일은 여러분 시기에서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대비가 되는 육체의 열매로 묘사가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그 중반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 그리고 분쟁.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지만 마귀는 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기하는 사람들을 잘 씁니다. 마귀에 의해서 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가인 아벨의 제사 너무 시기해서 죽여버렸죠. 사울 다윗을 너무 시기해서 평생에 남은 그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허비하다가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시기하여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을 시기하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잘 쓰임받고 싶으시면 시기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잘 쓰임받으실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평소에 내 안에 교만이나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아유, 잘 알아보셨네. 평생 몰라. 누가 칭찬하면 언제 그게 있었냐는 듯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망치를 치시고 정으로 깎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만, 숨겨지는 교만을 보게 돼요, 그때. 시기는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내 안에 있는 시기가 드러납니다.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앞장서는 거야? 시기가 막 스물스물 불순물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루실 부분이에요. 근데 교만과 시기는 같이 엮여 있어요. 교만한 자가 시기를 갖고 시기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이 뿌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는 요셉이야, 난 요셉이야 라고 보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교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을 했어요. 재산이 늘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대요, 어떤 분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까? 아,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마음 다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든지 영혼 없는 칭찬, 기쁨을 해 주었습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셉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시기가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될까요? 누가 왕입니까? 시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이것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심각한 편애와 속임수가 끊이지 아니하고 시기와 미움과 심지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다음 주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떻게 형제들 사이에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시기가 자라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너무 우리 가정이랑 비슷하다. 정말 소망 없는 우리 가정 닮았다. 이탈리아 판티스크리트 채석장에 캐내온 그 저품질의 대리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모습 같다 이거죠. 이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종종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요셉의 가정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가정폭력에다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오직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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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정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 목사님, 저는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은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라고, 학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폭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저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채석장에 발견된 그 버려진 저품질의 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복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먼저 뭘 말합니까? 나쁜 소식을 얘기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의 가정?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어디 있냐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의 모든 선행과 자랑은 더러운 옷과 같다.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피해자래.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가해자는 없어요. 다 상처만 받았대요. 근데 피해자이면서 사실은 가해자고, 가해자면서 또 피해자고, 서로 그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따로 없어요. 서로 막 찌그러지는 거죠. 나는 고품질의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고품질의 대리석이면 뭐 해결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편애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물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편애, 이 시기가 나중에 사람까지 죽인다고요. 이 무서운 죄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이길 수 있어요? 아, 난 시기를 이길 거야. 그게 되냐고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우리 입은 절대 어느 하나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이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bad news죠.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기쁜 소식, good news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스럽지만 동시에 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아가는 데 전제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야,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6장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을 쫙,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대단합니다. 읽어보면요, 수많은 아들들과 족장들과 심지어 왕들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도 복을 주셨죠. 강력하고 엄청난 군대와 병력. 그래서 이 다섯 아들을 통해서 27명의 족장과 8명의 왕들이 탄생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면 누가 왕이 됐고 왕이 됐고 왕이 됐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은 저품질 대리석이 아니고 아주 고품질 왕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여요. 이게 왕족이잖아요 지금. 재료가 더 고품질이잖아요. 이걸 써야지. 누굴 쓴다는 거 도대체. 그게 36장이에요. 37장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이제 자녀들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왕들을 낳았다 했다가 갑자기 37장에서는 고자질하더라.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 가정이 뭐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쓰겠어요? 애써 쓰지 않겠냐고. 아니 이거 뭐 서로 다 깨가지고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잘못했대요 뭐 고자질하고 이런 뭐 형편없는 가정 쓰겠냐고요.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이게 36장과 37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36장의 에서는 훌륭하고 왕들도 낫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에 이들은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완전 망가진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채석장에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는 수십 명의 작가들이 와도 아 이건 안 된다라고 버려졌던 그 채석장이 돌과 같은 가정이다 이거야. 그래, 그것이 조건이다. 그것이 조건이야. 그럼 내가 그 돌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이룰 거야. 너 그 돌을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정말 소망이 없고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요셉의 가정에게 뭘 한 거야? 꿈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에서가 아니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 우리 집 진짜 가망 없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그것이 조건이다. 오늘 요셉이 꾼 꿈 첫 번째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단이 일어서더니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 9절이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절한 대상은 물론 요셉이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조셉을 뒤에 그 굉장히 황금색을 표시한 게 아마 그런 총리를 의미한 게 아닌가 나름 해석해 봅니다. 어쨌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이제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절을 한다, 이 절을 하는 대상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화해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 첫 번째 가정의 회복이죠. 두 번째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이 경배하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온 나라와 열방이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계십니다.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누가 내 꿈에 참여할 것이냐? 누가 이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될 것이냐? 요셉을 비롯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에 또한 주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버려진 채석장의 이 저품질 대리석과 같은 엮이는 가정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므로서 또한 그 안에 편애와 속임수와 폭력과 험담과 시기와 미움으로 점철된 가정을 사랑과 진실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 그 가득 찬 곡식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는 그 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쾌락과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가정이 궁극적인 요셉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열방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 꿈에 믿고 동참할 것이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부르시고 계신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저희 가정에, 아 이건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통일 선교주일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뭐냐? 물론 그전에도 어느 정도 꿈이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북한 땅이 열리면 함경북도에 가서 나선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것.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여러분,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이들이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동참할 자 누구냐? 주님, 접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북한이 열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다 가가지고 그냥 쫙 돌면서 교회 짓고 북한 땅 밟게 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다비드상 재료가 저품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이 이탈리아의 판 스크리티 이 채석장에서 캐낸 저품질 대리석과 굉장히 흡사하죠. 물론 작품에서 재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품질의 재료가 있다 한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료가 최고급이라 할지라도 제 손에 담기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지만 저품질 할지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리면 다비드상이 되는 거예요. 불멸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 디자인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가정에 뭐가 안 좋고 뭐 환경이 안 좋고 나는 뭐가 없고, 그거 다 재료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리 고품질 대리석 만들어봤자 작가가 별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 올려봤자 누가 그 인생을 주관하냐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 허튼데 우리가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까 미켈란젤로가 받은 그 재료가 저품질이었고 다 사람들이 버렸다 그래 포기했죠. 게다가 좀 만들어서 또 아예 안 만들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게 약간 이미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포즈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대신. 그러나 미켈란젤로 손이 들어가니까 뭐 그럼 뭐 어때, 작품이 되는 거야. 아, 나는 가문이, 내 온 가정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엉망입니다. 난 그런 가정에서 물려받았잖아.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가장 궁극적이고 더 나은 미켄젤로, 궁극적인 우리의 작가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버려진 채석장의 돌이 문제가 전혀 없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상은 뭐 지금도 좀 문제가 있대요.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어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요셉이 이 꿈을 품었고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역시 간직합니다. 역시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 자, 그것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앞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한번 꿈을 보여줬어요. 야곱아,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럼 나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누가 그렇게 될 것입니까?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물론 왕들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는 건 맞거든요. 요셉은,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 말을 간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루소서. 이 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어요. 그건 계시예요. 하나님 바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건 전개져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자 누구냐?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망치질하시고 때로는 정으로 저를 치실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을 때에 돌아보면 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독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교만을 다루시고 내 안의 시기를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했던 그 모든 것도 다루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인데요 봉독은 12절에서 28절과 3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깨어진 꿈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발달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상 영속성이란 특정 대상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모든 방법으로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함을 뜻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때, 완전 어릴 때는요,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보여주고 아이의 눈을 딱 숨기면, 장난감을 숨기면 어떡하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이 어디 갔지? 그러다가 다시 보여주면 다시 나타났네? 그러다가 사라지면 당황해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울기 시작하죠. 장난감만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면 좋아하지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엇을 배웁니까? 엄마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분리를 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과연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법을, 그 감각을 우린 과연 배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돌아볼 때에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에, 또한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고 불안해하고 침체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실재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꿈이 점차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명백하게 오히려 그 꿈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7장 오늘 후반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남부 지역인데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기억나십니까? 어떤 곳입니까? 도망치듯 나왔던 곳이죠. 왜 세겜까지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양떼를 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양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으로는 아마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이 세겜까지 그 형들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겜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도망쳐 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락이 없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일 안 하는 요셉이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내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겠지만 형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과 이 세겜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80km, 길로 따지면 대략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17세 청소년이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도 알았을 겁니다. 야곱도 물론 알았겠죠. 그런데 이 요청에, 아버지의 이 심부름에 요셉은 가기로 합니다. 그냥 군말 없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를 보내니 요셉이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도착을 했어요. 문제는 형들이 세겜에 있다 없다?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 것이죠.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이 세겜 지역이 위험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봤을지도 몰라, 그때 그 놈들 아니야? 라고 해서 위험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세겜의 들판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 요셉이 혼자 거기서 17세의 청소년이 방황하고 있으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요셉이에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주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들을 찾으니 형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형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명의 이 사람이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들을 봤고 게다가 형들이 하는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참 운이 좋은 게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어떤 사람이 형들을 만났고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무리가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도단으로 가자 뭐 이런 말을 엿들은 것이죠. 어쩌면 뭐 스토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형들의 말을 굉장히 우연히 들은 것이고 아마 이 친구가 그 형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에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고 도단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려면 이렇게까지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될 사람은 뭐예요? 된다. 정말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들은 말을 듣고 정말 그 도단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정말 도단으로 갔더니요 형들을 만납니다. 뭐 도단이 꽤 컸을 텐데 무슨 복정동도 아니고 갔는데 바로 형들을 만나요. 약간 좀 의아한데 어쨌든 이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고 형들도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이 보더니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보통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이것은 비아냥 소리입니다. 요셉의 꿈을 아주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비꾸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뭐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뭐 이런 꿈이 다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그 꿈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 꿈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고 싶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우리가 젊은이 교회 모토가 믿음의 실험실인데 지금 믿음의 실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못 이룰 것이다 라고 이 형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장자 루벤이 다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장자가 아닙니다. 비록 루벤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괜히 장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동생 아니냐, 죽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루벤은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말에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권위에 수그리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뭐예요?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것이 23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참고 있었던 시기와 분노를 요셉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꿈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부터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벗기다라는 이 단어 원어가 이 파샷인데 이 코트를 벗어서 얌전히 벗기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야 요셉아 너 오늘아 참 수고 많았지, 잠깐 그 옷 잠깐 벗어봐봐, 어휴 고생 많았어, 이게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습하다, 돌격하다, 노략질하다, 동물의 가죽이나 껍질을 벗기다,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미를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황상 마치 형들은 요셉의 이 채색 옷을 가죽 벗기듯이 확 벗겼다는 뜻이죠.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그 채색 옷이. 그 마음으로 이 동생 이 옷을 벗겨버리는, 눈에 보기도 싫었던 것이죠. 혼자 사랑받는다고 왕자들이나 귀족이나 입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들의 관리자 행세를 하는 그 요셉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원대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 중심에 내가 없으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위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 꿈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냉소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고 박수치질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짓밟고 누군가가 나서려고 하면 잡아당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의 꿈이 성취되나 한번 보자라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곳이죠. 악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결했죠.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본 것은 그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다, 순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요셉은 이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순결함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순결을 했지만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그리고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려야 되고, 아, 형들의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면 더 형들에게 잘 해야죠. 자기가 더 종으로서 섬기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채색옷을 줬는데요, 지금 이 도단에 이르기까지 뭘 입고 왔어요? 지금 채색옷을 왜 입고 와요 거기에? 아, 그렇게 멀리 가면 좀 옷을 갈아입고, 예? 여행복으로 갈아입고 가든지. 아, 그렇게 형까지 가는데 그 먼 거리를 불편하게 긴 소매 입는 그 더운 옷을 입고 거기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놈 지독하네, 여기까지 저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형들이 더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형들의 이 질투와 시기와 분노는 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함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진 채 아마 완전히 밝아 벗겨졌을 것 같아요. 그 채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데 물도 없는 구덩이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 구덩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런 구덩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관계의 구덩이, 재정의 구덩이,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데 빠져버린 그 구덩이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배신의 구덩이도 있죠. 사람들이 그 배신 때문에 던져진, 고립되어진 상황. 그래서 모든 꿈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상황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모든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원치 않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사람의 배신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은요, 너무나 마음이 쓰라려요.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칼을 꽂는다라고 하는 좀 잔인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 잠이 오지 않죠. 사람을 만나지 말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밤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못 믿겠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원래 그것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냥 믿어주고 신뢰해주지만 내가 몸을 거기에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배신당해보지 않고서는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배신의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가까운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 아픔.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형. 물론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 형들에게 소리쳤을까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막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형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생을 그렇게 쳐놓고 자기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니요. 아무리 요셉이 철부지 아이처럼 행동하겠다 하더라도 이 형들의 행태는 정말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무리가 지나가죠. 그 형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본 유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죽여봤자 뭐하냐 이겁니다. 동생을 팔아서 넘기자 이거예요. 돈이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탐욕 때문인지 아니면 어쨌든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 제안을 해서 동생들이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받아줘요. 그래서 그 상인을 찾아가서 이 요셉을 꺼낸 다음에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죠. 그들은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현실은 뭡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구덩이로 던져졌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꿈 이상은 이런데 현실은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갭이 큰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 왜 숨냐 이거예요. 하나님 환난 때 도와주셔야지 왜 숨으시냐 이거죠. 다윗이 13편과 35편에도 비슷하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35절 17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막 외치지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심지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그냥 관망하시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것이 다윗의 이 좌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심지어는 주무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백도 있죠. 44편입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짜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냐라고까지 할까. 오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 차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깨어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 오늘 12절에서 36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하시죠? 네 안 속으시네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비싼 것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한 말씀 한 단어 말씀하지 않으시죠. 완전한 침묵, 완전한 침묵을 지키십니다. 요셉의 꿈이 찢겨지고 깨어지고 밟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개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죠. 도단. 이 낯선 땅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내팽개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훗날 수세기 후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이 이 도단이 성이거든요. 그 당시는 성에 들어갔다가 포위를 당합니다. 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 포위를 당해서 완전 죽을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멸하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들은 뭔 어떤 상황이냐면 도단이 구덩이에 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 눈에 보이는 게 다 지금 적들이고 나갈 구멍은 없고 완전 구덩이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눈을 뜨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눈이 딱 뜨여지니까 뭐 불말과 병거와 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적들이 지금 그들이 자신 걱정을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종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도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도단에서도 요셉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꿈을 성취시켜줄 거야, 구덩이에 빠졌거나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도단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건져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요셉의 심정이었을 텐데 삭막한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불병거 없었습니다. 쥐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까마귀 안 나타났어요.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대상 영속성.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관찰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어떻게요?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을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36절까지 사건들을 세세히 분석해 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우연한 사건들과 결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같아요. 근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건들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열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어느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심부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아, 거기가 어딘데 저 혼자 갑니까? 저 안 갈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기근에서 요셉과 가족도 형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올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끝나는 거예요. 심부름 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순종해서 간 것이요, 우연 같은데 이
이 마음의 결심이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 심부름 따라 가는 이 아들의 이야기 보면 생각난 사람 없습니까?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더니, 야, 형들한테 한번 가봐라. 그치? 전쟁 중인데 잘 있는지 모르겠다. 도시락 싸가지고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보고해. 이때 다윗이 심부름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돌보던 양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 결정, 그 마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심부름 있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죠. 뭐 아버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튼 뭐 부탁은 하여튼 다 나한테 막 하여튼 그런 심부름, 그런 어떤 부탁 굉장히 좀 하기 좀 불편하고 좀 심지어 짜증날 수도 있는 그 일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요. 왜요? 사소해 보이니까. 이런 건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시켜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심부름과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일상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겜에서 만난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거기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그가 발견하고는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스토커도 아니고 어떤 형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도난으로 갔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도단 가는 얘기를 들었으며 또한 그 말을 또 믿는 요셉분도 뭡니까? 여기서 만약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역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 죽는 겁니다. 다 같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도단으로 가자는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또한 요셉은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 속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세겜의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루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루벤이 말렸죠. 그러니까 죽였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건데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루벤은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럼 또 그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살려 돌아가서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루벤이 죽이지 말자는 것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잠시 없는 사이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유다가 보고 아 팔자라고 하는 그 없는 그 사이에 이 일이 다 벌어집니다. 왜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화장실 갔나요? 왜 갑자기 사라지냐 이거죠. 그 짧은 순간에 나중에 돌아와서 내 동생이 어디 갔냐 죽었나 막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일이 우연 같은데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선지가 어디였다고요? 하필 애굽이었어요. 아니 뭐 나라가 애굽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길에 밥 먹다가 또 우연히 봤어. 또 지나가는 거를 못 볼 수도 있는데 기가 막혀. 어느 하나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미스가 나면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열 가지 정도의 우연 같은 요소들이 다 정확하게 일어나야 될 때와 장소와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하나님께서 모두 제공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 미리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부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실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알맞은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관점과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배반을 당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민족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너지는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꿈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요셉은 요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 중에 빨리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감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살려달라고 해서 정말 살려 나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던져져야만 했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 이 요셉의 삶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삶에서, 일상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곁에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숨쉬고 계셨고 그의 삶에 숨을 불어넣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을 이렇게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 이제 의도하였으나 계획하였으나 라는 뜻의 바로 하샤브라고 되어 있어요. 하샤브. 이 하샤브는 계획하다, 의도하다, 꾸미다, 무엇을 목적으로 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단어거든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런 의도로 하였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원어로 보면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했으나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 하샤브가 동시에 두 개가 나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악이었는데 나중에 잘하다 보니까 선으로 바꾼 게 아니고 악처럼 보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빛도 사용하시지만 어둠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흰색, 금색 실도 쓰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검정 실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검정실? 내 인생이 왜 검정실?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한 의도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샤브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사탄의 공격으로 벌어진 일들도 물론 있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생각이 하샤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각과 계획들과 나의 생각들은 계획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하샤브, 나의 계획들, 나의 의도들, 나의 목적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내가 하샤브 의도한 것이다.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하샤바 계획하다, 목적하다, 구성하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자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디자인했다, 플롯이라고 구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지금 구성하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놀랍게도 이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기 삶에 고난이 막 벌어지는데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샤브구나. 그거를 깨달읍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0편 17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 하샤브, 생각, 나를 계획하고 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하샤브를 다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주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구성하시고 디자인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주 원대하시고 긍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즉각적인 변화나 어떤 상황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들 그 모두 하나하나가 완전한 조각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정확한 움직임이요 어떤 모습, 모든 작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요셉이 이 세겜에서 만난 아주 그 어떤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마 동기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싹 건네는 겁니다. 이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단 그다음 그 테이프에 설교자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보래요. 제가 그걸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 테이프를 제가 일단 받았어요. 뭐 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뭐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들어보라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제 무명의 그 목사님은 저기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유모 무슨 목사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무명이 몰랐어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마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어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참 은혜를 누르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제 옆에 앉았던 그 친구가 건네준 그 테이프를 우연히 듣고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뭐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계기가 되어서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시작이 그날 하필 그 옆에 앉았던 그 친구,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이 세겜에서 만난, 요셉이 세겜에서 만난 그 친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제게 또 잊을 수 없는 꿈은 이미 뭐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2013년 1월 12일, 날짜도 제가 적어놨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꾼 꿈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세 명의 아기를 보여주신 그 꿈. 첫 번째 아기는 아픈 아기, 두 번째 아기도 아픈 아이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였어요. 세 번째 아이는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아이였는데 첫째 아이, 아픈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에서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에 깼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나요. 그 안방의 그 장면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그 모습이 놀라서 깨어났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갔을 때 아이가 임신인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는데 다운 증후군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도 낳겠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아내가 하혈을 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3시간 정도를 계속 피를 쏟았네요. 왜 조치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피를 흘리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급실까지 갔는데 근데 3시간 넘게 피를 계속 흘리니까 사람이 얼굴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하얘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얘지고 그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태반이 안에서 썩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몸이 죽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별의별 생각이 저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아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내가 다 혼자 키워야 되는구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 셋째 아이를 그때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기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죠.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왜 그런 생각이 그 위기 상황에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찾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내를 다루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목회를 해도 그냥 대충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되겠자는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맡겨주신 주의 사명과 교회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심을 받고자 아내를 다루시고 또한 저도 그 수술실 바깥에서 제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아내의 성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질이 아니고 성품이. 아, 성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감이 다릅니다. 성질과 성품은. 근데 사실이에요. 피가 바뀌었습니다. 피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을 받고 믿기로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바뀌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 그날 돌아보면 참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은 구덩이였는데 그 구덩이를 지난 다음에 저와 아내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요셉이 오늘 구덩이에 빠지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감옥이라는 요셉, 또 그 구덩이 또 빠집니다. 근데 빠질 때마다 요셉은 달라집니다. 성숙해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구나, 하샤브 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2019년에 교회 방문했을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 간증을 누군가가 들으셨어요. 지난 7월 초에 청빙위원회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청빙위원회 분들하고 처음으로.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목회자 항목 중에 아내, 이 사모에 대한 항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위원분들이 저희 아내가 어떤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죽을 뻔했던 그 간증,
하나님께 재헌신하며 자신이 들었던 그 고백을 듣고 위원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대요. 저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결정을 내리셨대요. 제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구덩이, 끔찍한 밤이었지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다른 받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께 그나마 이 정도라도 쓰임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은 저희 부부에게 구덩이를 주신 날이긴 하지만 복의 구덩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덩이에 빠지니까 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말인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복의 구덩이였어요. 그 완전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그렇게 조각해 가시는 바로 그날 그 사건 다시 한번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당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셨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셨어요. 우리 대신에 옷을 찢김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셨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더 나은 요셉, 궁극적인 요셉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요셉이신 예수님의 바로 스케치였습니다. 스케치.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이게 스케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셉은 완전한 그림이신 예수님이 그저 스케치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하사브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고안하신 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